동원이가 2에 9 하게 됐습니다. 오케이. 단어를 살펴봅니다. 그래서 apple 쓰는 방법은 A, P, T, L. 그렇죠. 무슨 시예요? 이름 씨, 셀수 하나 있으면 on apple였죠. 에 소리가 모음이니까. 넌? 아, 그거요? 오케이. 그 다음에 둘 이상 있으면 apples 하죠. 오케이. 그래서 빨간 사과는 달콤합니다. 그러나 초록색 사과는 새콤합니다. 읽어볼까요? 아니, 아니, 이거 Runs are sour. Sour. 나? 어, 그래. 어, 그렇네. 네. 오케이. 자, 건강한 몸에 좋은. Healthy. 자, TH 나랑 같이 공부했던 거 기억 안 납니까? TH healthy. 쓰는 방법. H. E A 맞고요. L 소리는 어디 갔나? L. Y가 E 소리가 있죠. Healthy. Healthy. 오케이. 나의 할아버지께서 엄청 건강하시다. My grandfather is very healthy. My grandfather is very healthy. 오케이. 그 다음에 마시다. 마실 것. Drink. 쓰는 방법. R. I. N. K. 오케이. 그래서 NK가 뭐예요? Ink. 오케이. 무슨 씨? 무슨 씨? 하다시와 이름씨로 쓰이고, 이름씨일 때 셀수. 오케이, 읽어볼까요? I don't drink cola. 콜라 아닌 것 같은데. Coke. 오케이, 콜라는 원래 안 써요. 코크라고 해야 돼요. 우리 책에는 콜라라고 나오는데, 코크가 정확한 표현이고. 이거 그러면 무슨 씨로 사용된 거예요? Drink. 이 문장 속에 이 드링크가 그러니까 무슨 시로 사용된 거예요? 하다 시로 사용된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엔 soft. Okay, 몰랐네요. Soft drink, soft drink. 아, 소프트 드링크 생각했으면 말을 하시지요. Soft drink. Soft drink. 아, 오케이. 쓰는 법. C-H-E-S-E. Very good. Cheese. Cheese. 오케이. 생쥐들이 치즈 먹는 걸 엄청 좋아한다. 이거 마이스 같은데요? 마이스 love to eat. Mice love to eat cheese. Mice love to eat cheese. 자, 진현 이제 책에서 좀 틀리는 거 조금 줄여봐. A 맞도록 하자. 이잖아. 오케이. 자, 생쥐 한 마리는 뭐라고 하냐면
마우스라고 해요. 한 마리 있으면 어 마우스 하겠죠. 근데 이 마우스라는 단어의 특이한 점은 여러 마리 일 때 거예요? 어? 이거 거예요? 아니 이건 선생님이 고쳐놓은 거고 아. 네가 고치기에 어려우니까 다른 건 다 고쳤어? 아, 오케이. 하나 틀렸다고요. 아주 잘했어요. 오케이. 지금 예빈이가 한 번은 책에서 틀린 게 한 번도 하나도 없고 아니면 하나 틀리고 이렇게 하는 거 잘하고 있어요. 진짜요? 네. 오케이. 자, 이 마우스라는 단어의 특이한 점은 여러 마리일 때 S를 쓰는 게 아니고 아예 모습이 뭐로 바뀐다? 마이스로 바뀐다는 점이 특이한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쓰는 방법 H-M V E M-B-O-R M B U R B U R 같고요. M B U R 아니고 M B U R G G E R 그렇죠. Hamburger 맞습니까? 셀수 이거 한 다음에 셀수 햄버거. 오케이,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셀 수 있죠. 오케이, 그 다음. 네. 네, 쓰는 방법. M-I-L-K. 오케이, 무슨 시? 이런 시. 셀 수? 있어요. 없죠. 우유 하나, 우유 둘 어떻게 셀래요? 맞습니까? 잔은 셀 수 있죠. 글래스는 셀 수 있죠. 오케이, 우유 한 잔은? 오케이, 그래서 우유 두 잔은? 우유 두 잔은? 투 밀크라고 그럽니까? 우유 두 잔은 뭐라고? 글래스로 보입니까? 글래스. 잔은 셀 수 있다니까요. 글래스는 셀 수 있다니까요. 안경이란 뜻도 있지만 잔들이란 뜻도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오케이. 아까보단 낫네. 네? 아까보단 낫네. 그 다음 연어는 세몬 쓰는 방법은 S-A-L-M-O-N N이죠. 세몬에서 특이한 점은 L이 소리가 나지 않는다는 점. 셀몬이 아니고 세몬. 세몬. 셀 수 있나요? 셀 수 있는데 오케이, 한 마리 있을 때는 어 세몬. 여러 마리 있을 때는 세몬즈 하지 않는다. S를 안 써요, 얘는. 물고기 종류들은 그래요. 예? 오케이, 과일은? 과일, 아? 네? fruit. 쓰는 방법? R. U. I. T. 그렇지. 오, 이거 어려워들 많이 하는데 맞췄어. Fruit. Very good. Fruit. 오케이. 그래서 apple. Apples are my favorite. Okay, apples are my favorite fruit. 뭐라고요? Apples are my favorite fruit. Okay, 잘 읽었고요. 사과 제일 좋아하는데, 그 다음이 수박 참을. Okay, 그 다음에 좋아하다라는 뜻도 있고, 뭐뭐처럼이라는 뜻도 있는? 네, 오늘 좀 like. Like, 특이한 거 좋아하시네요. Like. Okay, 너 쿠키 좋아하니? Do you like cookies? Do you like cookies? Hi. Like. 네, 잘했습니다. 시험 잘 치시고요. 패스하세요.